안녕하세요. 인생의 모자 코치 덕수모의 교장서 대표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습관 챌린지 그 41번째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품었던 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셋째, 진정한 해피엔딩은 일관성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여기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장 멋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시나리오로 써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최선의 전략은 정해놓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해피엔딩을 상상하는 동안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올 테니까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뭐 이런 거나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해 준답니다.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망은 처음에는 좁고 웅성한 길일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망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는 연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품었던 나의 생각에서 나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오늘 나의 생각은 내일 있을 나의 삶에서 세운다. 나의 의식적 창조,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의식을 지닌 채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바퀴가 과차를 끄는 짐승을 뒤따르는 것과 같아서, 반면에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의식을 지닌 채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그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성공이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노 다비도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삶의 기쁨을 지속시킬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일관성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늘 기복이 심하고 위태롭습니다.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삶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긍정의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